아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영특 영석입니다. 이 크날베 카페에 공지로 올라온 글인데요. 한번 제가 볼게요. 어휴 지긋지긋한 공짜충들. 팩폭 한번 날리겠습니다. 새젤리의 회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무료무료해서 사람 모아놓고 돈안 쓴다고 공짜충들. 자, 보세요.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면, 뭐, 얻어낸 게 있으면, 보통 분들은 3만원, 4만원 인등이라도 한번 켭니다. 해도 해도 너무들 하잖아요. 공짜 좋아서 공짜만 받고 평소 카페 활동도 안 하시던 분들 쥐새끼 잡는다고 하면 그때만 쏙 나와서 선물 받아가고 선물 제가 보니까 뭐 햄버거도 있지만 뭐 1200원 뭐 츄파춥스 막 이런 거 몇백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돌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여기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라도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진짜 만원이라도 여유 생기면 꼭 모아서 인등 올리겠다고 이런 말이라도 정성이라도 보인단 말입니다. 저희가 단순히 그 만원, 이만원, 삼만원이 아쉬워서 그러는 걸까요? 아니요. 얼마나 서로가 진심인지를 보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카페에 진심인지, 아님 단순히 그냥 무료만을 바라고 무료만 받다, 대충 재미없어지면 의리 없이 떠날 사람인지, 큰 선생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.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여태까지 쓴글중 반이 이벤트 선물 받은 후기면 카페에서 그냥 나가주세요. 저희도 저희의 진심인 분들만 드리고 싶지, 그런 분들은 정작 선물도 못 받으시고, 엉뚱한 분들만 죄다 받아가지고 후기도 안 써. 감사 인사도 안 해. 그렇다고 홍보를 해? 대체 여기 왜 계세요? 블로거지, 당근거지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본인들도 그렇게 행동해놓고 어디 가서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. 근데 여러분들, 이게, 아니, 일단 이 카페가 무료를 많이 표방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뭘 해도 해도 너무해요. 공짜만 받고, 공짜만 챙긴다는데 뭘 너무한다는 거예요? 왜 그러시는 겁니까? 공짜충들. 공짜충들 얘기 잘 들으셨죠? 앞으로는 이렇게 공짜충이 되지 말고요. 염치라는 게 있으면 저기 3만원, 4만원 하는 인등이라도 한번 꼭 켭시다. 아시겠습니까? 꼭 켜세요. 3만원, 4만원 하는 인등.